예수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왜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십자가인가? 했을 때 이제 그 예수 십자가를 지셔야 예수님이 몸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그러니까 1500년 전에 1년 된 어린 양의 이 피, 그러니까 누구를 살렸습니까? 장자들을 다 살렸습니다. 장자들. 그리고 이제 이 예수의 피가 이제 다 살리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을 만든 겁니다. 어린 양을 등장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왜 없어요? 다 가능했죠. 그들은 히브리 민족의 각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영화 살해 명령을 내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책임을 물어서 각 가정의 장자들 티끌로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된 어린 양 사건을 만들어서 이제 히브리 각 가정에 오히려 이제 장자들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를 만든 거죠. 근데 이 퍼포먼스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 이걸 알리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거죠. 이게 계시의 방법이잖아요. 계시하신 거잖아요. 그리하셔서 이제 드디어 1500년 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지 않습니까?